호박고구마와 무로 담근 김치입니다. 호박고구마는 숙성시켜 먹어야 맛있지요. 그러나 잘 두었다가 맛있을 만하면 썩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맛있을 때 무와 함께 김치를 담가두면 호박고구마를 오랫동안 드실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는 깨끗이 씻어두고 호박고구마도 씻어 껍질을 벗겨두세요. 양념의 바탕이 되는 호박고구마는 으깨야 하니 익기 쉽게 얇게 썰어 끓일 겁니다. 양파도 함께요. 이제 냄비에 넣고 다시마 우린물을 자작하게 부어 끓입니다. 재료가 푹 익으면 국물을 조금만 남기고 졸여서 식힙니다. 무는 4cm 길이로 자른 후 1cm 두께로 썰고 다시 1cm 크기로 썰어요. 이렇게 하면 4cm 길이의 사각기둥처럼 만들어집니다. 긴 깍두기죠. 호박고구마도 같은 크기로 써세요. 호박고구마는 여러 효능이 있지만 특히 칼륨의 함량이 높아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러니 고혈압을 예방해 주겠지요. 가늠판은 밑둥 부분을 가르고 4cm 길이로 써는데요. 쪽파를 쓰셔도 됩니다. 미나리도 다듬어서 줄기만 같은 크기로 썹니다. 아까 끓여둔 호박고구마와 양파를 팍둑에 붓고 갑니다. 팍둑이 없으시면 손으로 주물러 으깨도 됩니다. 부드러워서 쉽게 으깨집니다. 아주 맛있는 향이 나네요. 마른 고춧가루는 썬 무와 호박고구마에 먼저 버무려야 하지만 이렇게 팍둑을 이용하면 고춧가루가 쉽게 부드러워지고 빛깔도 예뻐집니다. 너무 빡빡하다 싶죠? 멸치 액젓을 더하고 마늘과 생강을 넣고 매실청과 새우젓을 더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갈아서 양념들이 잘 어우러지게 합니다. 가는 재료가 적을 때는 팍둑의 소리가 요란하지만 양념을 다 넣고 갈면 이렇게 소리도 좋고 잘 갈린답니다. 됐습니다. 썬 물을 넣고 버무리세요. 그리고 호박고구마도 파와 미나리도 섞어 버무립니다. 가시 있으면 이때 함께 넣어도 좋아요. 김장철에 맛있는 굴이 있으면 또 함께 넣으셔도 되고요. 고춧가루가 잘 불어서 빛깔이 참 곱지요? 이러한 도구의 사용에도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답니다. 간이 어떤지 맛을 볼게요. 호박고구마를 먼저 달콤하게 씹히는 맛이 꽤 괜찮은데요. 무도 맛있어요. 김장철에 무로 담그면 더욱 시원하고 맛있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김치통이 아닌 도자기에 먼저 담고 사진을 찍을게요. 호박고구마가 많이 있을 때는 썩히지 말고 이렇게 유산균 발효를 시켜 드셔보세요. 오늘의 호박고구마로 맛을 낸 무김치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